사진으로 픽한 오늘의 이슈 픽인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전 세계 유튜버 수입 1위를 차지한 지미 도널드슨의 모습입니다. 유튜브에선 미스터 비스트로 불리죠. 체험형 스턴트 동영상을 올리는 그는 현재 구독자 수가 8,820만 명. 지난해엔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3억 원을 벌어들이며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수익 1위 유튜버로 등극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지미의 동영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I recreated every single set from Squid Game in real life. And whichever one of these 456 people survives the longest wins 456 grand. 바로 우리나라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재현 영상이었습니다. 지난해 8만 명 규모의 실내 경기장을 대관해 직접 내부를 꾸몄고요. 세트장, 의상 제작 등 총 제작비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재현 영상은 지난 17일 기준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실제 오징어 게임이 펼쳐진 현장의 모습입니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 모인 456명의 참가자들. 슬레인형이 360도로 목을 돌리면 살짝이라도 움직인 참가자의 몸에서 원격장치가 폭발합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열심히 침을 발라가며 달고나 뽑기를 하는 참가자들. 집념이 불타오르죠. 딱지를 치고 줄다리기와 징검다리를 지나 마지막 게임까지 살아남은 참가자는 총 6명.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게임은 의자 앉기 놀이였는데요. Exactly. That's why we're doing musical chairs instead because we're not Korean. 이 유튜브 오징어 게임 우승 상금은 약 5억 4천만 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상금 456억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우승의 기쁨은 드라마 속 감격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평가받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 2의 모습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탄도미사일 방어용 대공미사일인 천궁 2.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정점 고도를 지나 표적을 향해 낙하할 때 약 15에서 40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한데요. 지난 2020년 11월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는데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발사에서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똘똘한 천궁2가 수출 효자놀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수출이 결정됐는데 계약 금액은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천궁2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한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론 최대 규모라죠. 최대 속도 마하 5, 길이 4m, 무게 400kg으로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15억 원이라는 천궁2.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외 다른 나라와의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산 미사일의 자존심을 세워준 천궁2. 더 높이, 더 멀리 뻗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픽앤픽이었습니다.